김묘한 대표, 입만 열면 이재명을 흉보고 욕하는 개신교 목사, 장로, 권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재명처럼 빈곤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검정고시라도 쳐서 대학을 갈 시도를 했겠습니까? 당신이 중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되어서 공장에 취직했다가 파리프레스에 말려 들어가 휘는 장애를 입었다면 당신은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않았으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1970년대 그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 성남의 재래식 화장실 입구에서 낮에는 1인당 10원씩 받으면서 화장실 관리를 해주고 버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피곤한 몸으로 새벽과 밤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눈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 다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후 이제 마음껏 돈을 벌면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린 시절의 한이 서린 동네로 다시 돌아와서 시민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걸수 있습니까? 당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올랐다면 시민들을 위한 공약 이행률 95% 이상의 실천적인 행정가가 될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명박, 박근혜 같은 포악한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정권에 찍혀서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또한 무수히 많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면 중도에 멘탈이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싸워서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이란 무소불위의 힘과 영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대통령이란 수단이 필요하므로 제발 그 자리로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 나는 이재명보다 더잘 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는 살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함부로 이재명을 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재명의 작은 흠결을 애써 과대포장해서 함부로 모함하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성경 십계명에는 분명 남을 거짓 증거로 모함하는 것이 큰 죄라고 선언합니다. 끝으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의 한 소절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연탄째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김묘한 대표.